자, 사진아, 1번에 밥 먹었니? 2번? 어? 비. 비. 3번? 시. 시. 잘 맞췄다. 지금 5번의 내용은 영어, 독어, 이런 것들은 인도, 유럽, 어족이 인도 유로피안이에요. 한글, 우리나라 말 한글, 쪽발이 얘네들 어족은 어디야? 알타이 어족이죠. 한글이나 아니면 뭐 쪽발이 말.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알타이 어족이라면 이건 어디 있을까? 궁금하잖아. 그치? 이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궁금하겠죠?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주제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답을 해줘야 되는데 뭐 때문에 그들은 left no written document 어떤 쓰여진 문서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문서도 남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려면 문헌, 문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 그런 것들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근데 그거 결국 after all 결국이죠. 결국 그리고 콤마치고 그렇지. 그런데 그거 이렇게 읽으라 그랬지. 그런데 그건 그게 뭔데? 다큐멘트 문헌 문서는 역사의 베이시스 근간이 되는 그러니까 역사의 근간이 되는 근거가 되는 그런 문헌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얘네들은 누구일까? 어디에 살았을까? 언제 살았을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들의 언어를 재구성을 시도함에 의해서 가장 잘 획득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잘 획득되어지는데 여기서도 참고로 베스트가 나와있죠. 최상급 앞에 왜 더를 안 썼어? 부사의 최상급은 더를 쓰지 않습니다. 또 최상급 앞에 더를 쓰지 않는 경우가 언제 있지? 동일인 동일물의 최상급 앞에는 더를 쓰지 않죠. 그래서 더가 없는 거야.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얻어질 수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에 의해서 재구성하는 거에 의해서 그들의 언어를 재구성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구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지. AB라는 같은 어족의 인도 유럽 어족의 그러니까 A 영어 도어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이 어족에 A라는 영어에 예를 들면 A라는 언어에 개고기라는 게 있어요. B라는 데에도 개고기가 있습니다. C에도 개고기가 있어요. 아 그러면 언어를 재구성한다라는 얘기는 아 여기 여기 여기도 같은 어족을 가진 언어들이 개봉이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아마도 인도 유럽해안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었을 거다 라고 유추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하는 것을 언어의 재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더 얘기를 하면 A라는 언어, B라는 언어, C라는 언어에 추위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아, 추위라는 단어가 되게 많다면 아마도 얘네들은 추운 지방에 살았을 거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것을 언어의 재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어떤 문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유추하고 추론하는 것뿐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런 다음은 만약 나와 있는데 아, 복잡해요. 잘 봐봐. 여기 만약 우리가 대리아를 가정한다면 그치? 단어인데 어떤 단어야? 요런 단어들이죠. 어떤 단어가 디자인에이트 나타낸대요. 어떤 개념을 나타낸다면 무슨 개념? 이렇게. 그러면 대세 엔드가 나와 있으니까 저 대세 똑같이 걸리는 거고 대적에서 주어 동사고 이 대선 주격관계 대명사고 그리고 이 대절에 걸리는 주어는 예고 좀 분석을 하고 갑시다. 그래서 얘가 주어고 두 번째 대절의 동사는 얘가 되겠죠. 그 개념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서부터 주절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고? if절이고 if절에 어중에 대절이 두 개가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절, 두 번째 대절. 됐나? 자,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만약 우리가 may assume that 대기압을 추측한다면 그 대기압은 뭐야? 어떤 단어, 그 단어는 뭔데? is similar, 유사한 단어 어디에서? 대다수의 인도 유럽 어족의 대다수의 인도 유럽 어족과 유사한 한 단어가 디자인에 나타낸다면 뭘 나타내? 대 이하의 개념을 나타낸다면 그 개념은 뭔데? 존재했다라는 거죠. 원래 인도 유럽 사회에 존재했다는 그런 개념을 나타낸다면 그리고 또 대리아를 추측한다면이죠. 반면에 어떤 단어, 어떤 단어야? 다양한 거죠. 대부분의 인도 유럽 어족에 다양한 단어가, 그러니까 다양한 한 단어가 나타낸다면 어떤 개념을 나타낸다면 그 개념은 뭐야? not until 구문이네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가 나죠.
나중이 되어서야 비로소 발견된 대는 그러한 어떤 개념을 나타낸다며.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나타낸다고 나중에 되어서야 비로소 발견된 개념을 나타낸다고 어주 추측하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들어 도출할 수 있을 거예요. 몇몇 텐터티브, 임시적인, 잠정적인 그런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개고기가 많다면 개고기 먹었고 추위라는 단어가 많다면 아, 그 집안은 추웠을 거다 라고 유추할 수 있다. 어주 추측하고 그리고 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it would appear 뭐뭐 in 듯 보여요. 지금 다 가정을 하고 있죠. 왜?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뭐 in 듯 보여요. 자, 조금만 더 위로 올려줘 볼까? 이야 인듯 보여요. 그렇죠? 지금 우드를 쓰고 있고 어피어 대을 쓰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유추이기 때문에 확실한 답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럴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인도 유럽 애들은 살았다. 차가운 북부 지역에 살았다. 또 대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물 근처는 아니었고 그러나 숲을 근처에 살았다. 또 대시 많네. 그치? 여기 대동그라미 쳐보고 대동그라미 쳐보고 여기 대동그라미 쳐보고 그리고 대이하인 듯 보여요. 대이하인 듯 보여요. 대이하인 듯 보여요. 대이하인 듯 보여요. 다 대이하인 듯 보여요. 전부 다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물 근처가 아니라 지금 니어 같은 경우는 뭐 니어로 잠깐 하면 nearby, nearly. 헷갈리면 안 돼. near는 형용사로 쓰이면 가까운이란 뜻이죠. 그리고 전치사로 쓰이면 가까이죠. nearby도 형용사로 쓰이면 가까운이고 부사로 쓰이면 가까이죠. 그런데 형용사로 쓰일 때 near는 뭐로 쓰이는 거야? 시간적으로 가까운 거고 nearby는 공간적으로 가까운 겁니다. 전치사로 쓰일 때 near는 공간적으로 가까운 거죠. 얘는 뭐로 쓰인 거야? 전치사로 쓰인 거죠. 저 물 근처가 아니라 나베이 법비로 쓰고 있습니다. 숲을 사이였을 것이다. 라 인듯 보여요. 우리 예전에 안 했나? 외우기 힘들면 이렇게 외우면 돼요. near future. 됐죠? 가까운 미래. nearby hotel. 가까운 호텔. 그는 살았습니다. 어디에 살아? near를 쓸까요? nearby를 쓸까요? the hotel. 자, 답은
nearby. 답은 near죠. 아. 자, 봐봐. 문장 끝났지? 완전한 문장이잖아. 그럼 명사 쓰려면 뭘 쓰고 써야 돼? 전치사 쓰고 써야겠죠. 전치사로 쓰이는 건 near잖아. 여기도 전치사로 쓰인 거라니까, near가. 잘 정리를 해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해주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하고요. 자, 그리고 그들은 레이스, 길렀습니다. Such a as b. Domestic animal, 가축을 길렀어요. 무슨 가축? 양, 개, 소, 말. 그런 듯 보여요. 길렀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패기한 것처럼 보여요. Among wild animal, 야생 동물 가운데 그들은 알았어요. 뭐를 알았어? 그들이 알고 있는 야생 동물을, 야생 동물 가운데 있는 뭐가 있는 거야? 곰과 늑대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대시죠. 그들이 아마도 알고 있었던 금속 가운데에는 뭐가 있어? 단지 구리밖에 없었다. 됐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야? 언어를 재구성함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생각하기를,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it, that, 강조 구문이죠. it, that, 강조 구문. 바로 사용이었어요. 말과 마차의 사용이었습니다. 말과 마차의 이용이었다는 얘기야. 뭐가? 그러한 엄청난 팽창, 영토의 팽창, 확장,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넓은 지역을 정복하게 했던 것은, 확장하게 했던 것은 바로 말과 마차의 이용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은 말을 잘 다루었겠구나. 말과 마차를 잘 다루어서 넓은 지역을 지배했구나 라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오케이. 됐죠? 상입니다. 아까 안 나왔나 봐.